어린이날 특집 나의 내면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 구독자님들이 보내주신 자신의 내면 아이에게 쓴 편지입니다. 내면 아이라는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내면 아이가 없다는 게 진실이라도 자신을 들여다보는 작업으로 도움을 받은 1인으로서 보내주신 하나하나의 메일에 깊이 공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내주신 구독자 큰곰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큰곰님, 어린 시절의 나에게 안녕. 오랜만에 만나는구나. 어른이 된 내가 어린이날을 맞아 너에게 해줄 말이 있어. 네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동생이 두 명이나 있어서 엄마 아빠 사랑을 빼앗겼다는 생각 많이 했을 거야. 언제나 많은 사랑 받았다는 걸 알아주길 바래. 그리고 그 동생들로 인해 네 인생에 행복한 날이 더 많이 올 거야. 12살이었을까? 진짜 좋아했던 미술을 재능이 없다는 이유로, 집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만뒀던 거. 그땐 마음이 아팠지만 그 선택, 옳은 선택이었어. 너의 선택은 항상 옳았어. 도전했던 어떤 일이 생각지 못한 성과를 내기도 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잘 안 되기도 하지만 언제나 바른 길로 가고 있음을 믿어라. 얼굴이 길고 자세가 구부정해서 못생긴 게 아니라 너의 아름다움을 아직 발견 못한 거야. 살아있으므로, 존재만으로 소중하고 이쁜 날들이었음을 기억해. 33살의 어린이가. 송예율님. 예율아, 많이 많이 사랑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쁘고 아름다워. 앞으로의 30대가 정말 찬란할 거야. 스스로를 책임지는 게 얼마나 예쁜 일인지 알아? 늘 너는 자신을 지켜왔어. 계획하고 꿈꾸자. 모든 게 다 술술 풀리고 있어. 사랑해. 비홀더님. 나의 내면 아이에게. 불안해하지 마. 괜찮아. 다 괜찮아. 뭐 그러면 어때? 다 잘 될 거야. 이미 일어난 상황들은 어쩔 수 없지만 넌 항상 잘해오고 있어. 슬프면 내가 먼저 알아주고 외로우면 내가 먼저 안아줄게. 항상 마음을 밝게 하는 기분 좋은 느낌을 따라가자. 인생 끝까지 사랑해. 언니네 파라솔님. 안녕 파라솔아. 너는 참 순수하고 밝은 아이였지. 네가 태어나서 집안 분위기를 밝혀주었다고 엄마가 말했어. 너는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앞으로 모든 것이 점점 좋아질 거라고 믿는 아이였어. 그리고 주변 환경이, 어른들이, 집안 상황이 그렇게 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도 희망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지. 너는 정말 오래 견디고 희망을 놓지 않았어. 아빠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아빠가 괜찮아지리라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 너는 끝이 나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지. 그래서 스물 몇 살쯤 그만 모든 것이 지쳐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졌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줘서 고마워. 몇 번이나 가슴이 산산조각나는 경험을 했음에도 삶을 그만두지 않아줘서 고마워.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다고 오래 자책하면서도 너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너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그걸 알아. 너는 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걸 전부 다 했어. 나는 그런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고마워. 네가 사랑하던 사람들의 삶의 목격자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어른이 될 때까지 살아줘서 버텨줘서 정말 고마워.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김미애님. 어느 날 아침 허름하고 허접하기 짝이 없는 우리 집으로 너댓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야! 니들 밖으로 나와! 영문 모르던 나와 두 동생들은 방 두 칸짜리 우리 집을 나와 우두커니 섰다.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저씨들은 사정없이 새망치로
집을 부수기 시작했다.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막힌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순식간에 허름하고 허접하기 짝이 없는 우리 집은 콘크리트 부스러기로 작살이 났다. 두 동생들을 부여잡고 마음속으로 외쳤다. 하느님, 살려주세요. 하느님, 살려주세요. 하느님, 살려주세요. 엄마는 돈 벌러 일하러 나가시고 아버지는 여자를 만나 놀러 나가시고 나머지 식구들은 기억나지 않는다. 어른들 아무도 없는 집에 달랑 코올리게 셋이 있는데 무장한 여러 악한들이 우리 집을 아작을 낸 것이다. 6층 빌딩 옥상에 두 칸짜리 화장실도 없던 그 집은 무허가 건물이었더란다. 그 집으로 가정 방문을 오셨던 담임 선생님은 그 다음 달 반 친구들 앞에서 나를 대놓고 면박을 주며 조롱하기도 했다. 세상엔 오로지 나밖에는 없었다. 의지할 어른이 없었다. 혼자 자라야 했다. 그때 세상이 얼마나 무지막지했는지, 가난이 얼마나 진저리 몸서리가 쳐졌는지, 세상이 얼마나 인정머리 없이 살벌한 것인지, 죽을 것만 같은 그 공포가 아직 기억에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그 기억을 놓아주지 못해서 지금도 이토록 서럽게 울부짖는 너를 이젠 자유롭게 놓아주련다. 겁내지 않아도 돼. 이제 괜찮아. 내가 무릎 꿇고 너에게 마주하고 너의 두 갈래 따은 머리를 어루만지며 너를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줄게. 너의 아픈 상처 깊은 영혼에 입술 갖다 대고 호호호 불어줄게. 그리고 속삭여. 지금까지 모르는 채 무시해서 미안해. 용서해 주렴. 잘 견뎌주어 정말 고마워. 사랑해. 말할 수 없이 사랑해. 안녕. 나의 내면 아이야. 정말 그렇게 만나고 싶을 때는 만나주지 않더니 엊그제 저는 뜻밖의 상황에서 너를 만나게 되었어. 그때는 무척이나 당황했지만 그 상황이 왜 생겼는지 알게 됐고 지금은 너에게 많은 것들이 감사해. 영아, 참 고마워. 이제라도 나타나줘서, 내게 사인을 줘서, 네가 거기 있음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 늦게 알아봐줘서 미안하고 이제는 너를 보듬어 안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어린 날에 너에게 마음을 전해. 그때 할머니와 엄마가 싸우시던 장면들을 이제는 용서해드리렴. 그분들도 자신의 살아온 삶이 힘들어서 서로에게 자신을 알아봐달라고 힘들다고 소리치셨던 것뿐이야. 네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 그들은 널 내쫓지 않아. 내쫓을 수도 없었어. 네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 그들은 소리만 높였지 실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었어. 어쩌면 어른인 지금의 나보다 많이 힘드신 분들이셨을 거야.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그때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두려움의 실체를 알게 되었어. 그것은 허상이야. 생각으로 만든 집이었어. 어린 날의 네가 그 집에 살고 있었어. 살아오면서 선택했던 많은 것들, 살아보려고, 살아내려고 애썼던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었어. 남편과 사랑 없는 결혼을 하게 된 것도 이해가 되었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것들도 이해됐어. 임신이 안 돼서 8년을 고생한 것도, 그래서 마음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겠다 결심한 것도 이해가 되었어. 그 아이가 벌써 9살이야. 희한하게 꼭 닮았더라. 두려움이 많고 예민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이 많이 닮았어. 아이는 치료 잘 받고 있어. 괜찮아. 그 두려움만 넘어서면 아이가 가진 기질대로 잘 살겠더라. 어쩌면 지금의 나를 치료하기 위해 아이가 온 건지도 모르겠어. 그러고 보면 나를 위해 많은 인연들이 주어진 것 같기도 해. 혼자가 아니란 거 알잖아. 절대 혼자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우린 알고 있잖니. 많은 인연들이 너와 함께하고 있어. 힘내. 용기를 내. 참 애썼어. 잘 살았어. 그리고 고마워. 지금까지 잘 버텨줘서.
널 알아볼 때까지 기다려줘서 이제라도 잘 돌봐줄게. 난 이제 어른이잖니. 네가 있는 그 생각의 집에서 나와. 나 마음 공부 많이 해서 맷집이 세졌어. 너를 위해 여기 서 있을 수 있어. 함께 잘 살아보자. 고마워, 나의 내면 아이야. 고마워, 영아. 사랑해. 엔진님. 안녕, 귀여운 꼬마 아가씨. 그러네, 난 참 귀엽고 예쁜 그리고 사랑스러운 꼬마였네. 그땐 몰랐지. 누구도 나에게 말해준 적 없었으니까. 난 그땐 두렵지도 않았어. 그냥 맞아야 하는 줄 알았던 것 같아. 왜 맞는지도 몰랐지. 그냥 때리니 맞은 거야.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창피했을까? 그 누구한테 도움도 요청하지 못했고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50이 다 된 지금까지 나가 죽으라던 엄마의 말과 내 수치스러운 모습이 날 따라다녔어. 그렇게 나는 죽어야 하는 존재, 살 가치가 없는 존재로 삶의 의미를 모른 채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사랑을 잃은 채 살아왔지. 그러나 한편으로는 살고 싶었나 봐. 살려고 엄청 발버둥 쳐왔던 것 같아. 그래서 힘들었지. 내 머릿속 목소리는 지금도 그때의 엄마처럼 그렇게 여전히 나를 혼내고 다그치고 무섭게 나를 대하더라고. 내가 나에게 그러더라고. 그때 널 구해주지 못해 미안해. 그때 널 안아주지 못해 미안해. 그때 너에게 미안하다 말하지 못해 미안해. 너를 외롭게 혼자 둬서 미안해. 그 어리고 여린 꼬마 아가씨가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아프고 수치스러웠을까. 미안해. 그 어린 꼬마 아가씨를 지금까지 학대하며 차갑게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해. 이리 와, 안아줄게. 따뜻하게 안아줄게. 넌 사랑스러운 아이야. 너는 살아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아이야. 넌 그저 사랑받아야 할 아이.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리 와, 괜찮아. 사랑해. 마리에님. 살아야 할 이유를 몰랐던 너에게 왜 그런 짓을 했어? 알아. 세상은 새까맣고 아무도 내게 온기를 주지도 않았다는 거. 미래를 보여주지도 않았고 꿈꾸게 해주지도 않았지. 그래도 그 어둠도 내 거였어. 처음부터 너만의 세상이었어. 이리 와. 괜찮아. 내 손을 잡아. 어둠을 넘어선 세상에 빛이 있다는 걸 알려줄게. 움츠러들지 않아도 돼. 빛도 어둠도 전부 다 네 거야. 이 세상은 전부 네 것이야. 같이 모험을 떠나자. 내면 아이에게 쓰는 편지 공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연 하나하나가 내가 직접 겪은 일들도 아닌데 마치 내가 겪은 것처럼 가슴이 아파오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따뜻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고통을 생각이 만들어낸다고는 하는데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 어떤 사람의 그 고통을 공감하는 사람, 그 고통을 공감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고통을 사랑으로 녹여버릴 수 있는 사람. 우리는 모두 그런 사람들이고 태양처럼 따뜻하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그래서 구름도 만들기도 하고 그늘을 만들기도 하고 행복도 고통도 전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린이처럼 신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